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바이올린 유튜버 부부바입니다. 이제 2019년도 다 지나갔는데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2019년에 사길 잘한 물건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바이올린 채널이니까 2019년 동안 저희가 제일 잘 사용했던 줄을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상민쌤과 써니가 각각 제일 좋아하고 애정하는 줄을 소개해드리고 그거의 기준을 대략적으로 정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수명, 그리고 줄의 소리, 그리고 줄의 가격, 그리고 내 악기랑 내가 지금 사용하는 악기랑 얼마나 줄이 잘 어울리는지 그렇게 나름대로 정해봤어요. 그러면 제가 최애정하는 줄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. 제가 2019년 동안 제일 잘 사용한 줄은 비전 솔로고요. 사실 2019년뿐 아니라 제가 이 악기를 구매한 게 벌써 오래됐는데 2008년인가? 2008년에 구매했어요. 근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줄을 많이 사봤었거든요. 이런저런 줄들을 거의 다 시중에 있는 줄은 다 써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써보고 나서 제 악기랑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줄을 발견했는데 그게 비전 솔로였어요. 그 왜냐면 제가 이 줄을 사용할 때이 4가지 기준 중에서 제일 뭔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제 악기랑 잘 맞는지였던 것 같아요. 다른 줄을 꼈을 때는 좀 수명도 되게 짧았고 뭐 예를 들면 도미넌트나 이런 것들은 짧게는 소리가 좋다가 갑자기 탁 막힌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나면서 너무 악기랑 안 어우러지고 그래가지고 울림도 너무 확 없어지고 그래서 거의 나무 판자 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. 근데 나무잖아요.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뭐 아무튼 울림이 완전 탁 사라지는 그런 느낌? 그래가지고 다른 줄들은 좀못 썼고, 그래서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 더 따졌을 때 이제 비전 솔로가 제일 괜찮아서 아무튼 사용하고 하게 되었고, 지금까지도 2019년에는 비전 솔로만 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선은 따로 쓰는데, 이선은, 뭐지? 피라스트로 골든데 금색 아닌 거. 그거를 써요. 그게 좀 소리도 잘 나고, 그리고 뭐 엄청 날카롭지 않으면서 그래도 고음의 화려함도 줄수 있는 그렇다고 막 깽깽거리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그두 개를 제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2019년에 가장 최애했던 줄은 도미넌트입니다. 사실 2019년뿐 아니고 제가 쓰는 악기는 이제 독일 악기인데 2011년 그때 이미 그거를 샀을 때 도미넌트가 끼워져 있기도 했고 그거를 제작하신 분에게 직접 구매했는데 그분도 도미넌트를 추천하셔서 그냥 쓰게 되었어요. 근데 제가 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수명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도미넌트는 다른 줄들에 비해서 수명도 꽤긴 편이고, 소리의 질도 꽤잘 유지되는 편이어서, 그리고 또 악기랑도 잘 맞고, 그래서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가격도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요. 좀 중간중간에 이제 뭐 다른 줄도 써봤긴 했지만, 그리고 그전 악기에는 사실 도미넌트를 거의 써보지 않았어요. 도미넌트는 중학교 때, 뭐, 초등학교, 중학교 때, 이때 좀 이렇게 취미로 할 때, 이때 많이 써보고 거의 안 썼었는데 요즘에는 도미넌트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선은 두 가지를 즐겨 쓰는데요. 피라스트로 골드, 아까 써니쌤이 쓰시는 그 줄이랑 웨스트민스터라는 줄이 있어요. 피라스트로 골드보다는 뭔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느낌이 왜냐면은 피라스트로 골드는 제 악기에 하면은 조금 하이 포지션을 가면 고음을 가면 조금 날카로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희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서로 즐겨 쓰는 줄이 다른 것도 알고 있었고, 이렇게 부부라고 막 해도 악기에 따라서
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줄 사실 때 여러 줄들 당연히 써보시면서 악기에 맞는 거,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거, 그거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럼 만약에 저희가 가격을 기준에서 뺀다. 수명이 아무리 짧아도 상관없다. 내 취향에 제일 잘 맞고 그런 줄은 저희한테는 에바 피라치예요. 에바 피라치가 진짜 소리가 일단 화려하고 잘 나고 악기의 최대치를 좀 끌어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중요한 연주 있고 그런 거 할 때는 만약에 뭐 일주일 동안만 잠깐 빛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 줄을 쓰곤 했는데, 저에게 뭐 가격 제한이 없다, 줄을 선택하라 하면은 저는 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. 에바 피라치랑 파시온의 골드라는 선이 있어요. 피라스트로에서 나온 건데 너무너무 좋았어요. 한 2-3주 정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격의 압박이 좀 많이 세서. 근데 에바 피라치는 정말 좋은 선이죠. 정말 좋은 줄이고 딱 갈았을 때 그 나는 그 부드러운 그 음색이랑 이렇게 금방 악기에 딱 플레이했을 때 줄도 많이 내려가지 않고 악기에 금방 이렇게 딱 적응돼서 바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줄이죠. 아,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한 줄 말고도 너무 좋은 줄들이 있었어요. 사실 오블리가토도 너무 좋았어요. 오블리가토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2주 지나니까 갑자기 소리가 너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, 저는. 왜냐면 그걸 쓰면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한 뭐 두 개만 하면 바로 다시 줄을 갈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저도 오블리가토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그 전에 악기는 올드 악기였는데 그 악기랑은 진짜 잘 맞았거든요. 소리가 원래 제가 바이올린이긴 하지만 조금 저음도 진짜 좋아하고 G선에서 막 풍부한 소리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진하게 음색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올드 악기랑 그 오블리가토 썼을 때는 조합이 뭔가 잘 맞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도 물론 수명이 진짜 짧기는 했어요. 진짜 일주일? 2주? 이렇게 좋다가 나중에 좀 확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악기를 바꾸고 나서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. 오블리가토를 껴도 좋은 소리가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서 좋아하지만 쓸 수 없는 줄이 되었어요. 나중에 뭐 악기 하나 새로 사면은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악기 뭐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희 부부바가 2019년에 썼던 최애 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남은 2019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은 안녕! 안녕! 하트!